대우조선해양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.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4,1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주식수는 8,200만 주이며 예정 발행가는 주당 5,0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신주는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배정했습니다. 이번 유상증자에는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임직원도 동참합니다. 대우조선 임직원 80%는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유상증자와 더불어 본사 사옥 매각 등 비핵심 자산 매각, 자회사 청산을 추진해 조기 경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.